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다. 2020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전혀 다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올해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방향들,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세 가지의 이야기. 첫 번째는 두 종류의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눈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슬프고 힘이 들고 그래서 절망이 되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을 저는 목마름의 눈물, 절망의 눈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에는 그런 눈물이 있죠.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부인 사라에게 쫓겨나죠.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어린아이와 함께 물과 먹을 거 가지고 쫓겨나는데 광야에 가니까 물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들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안고 하갈이 울부짖습니다. 너무나 슬픈 눈물이지요. 하나님이 우물을 보여주시지만, 그리고 열두 지파의 아버지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어떻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애를 썼는데, 첫째 요셉을 낳고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중에 죽지요.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 이 라헬과 야곱의 슬픔, 그때 야곱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런데 그 라헬에게서 나온 첫째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피 묻은 옷을 봤습니다. 그때 야곱은 정말로 슬피 웁니다. 그리고 위로받기를 거절하죠. 다윗왕은 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그 압살롬이 왕자로서 난을 일으키죠.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칼을 뽑아요.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용사 다윗이지만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자기가 얼마나 슬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슬픈 것은 그 자기의 신복 요압이, 장군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입니다. 에브라임의 숲에서 창을 던져가지고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가슴을 뚫어요. 다윗이 제발 죽이지만은 말아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마 휘하 장군은 세상이 비정하잖아요. 반역자를 살려둘 수는 없죠. 아마 죽이는 게 다윗에게도 좋을 거야.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죠. 그래서 머리가 나무숲에 도망치다가 걸려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가슴에 창을 던져서 가슴을 뚫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너무나 슬프게 웁니다. 너무나 슬프게 울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그 울음의 소리가 에브라임의 숲에 널리 널리 퍼져 나갑니다. 갑자기 슬프네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결국은 자기 길을 가다가 결국은 멸망하죠. 그래서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100년이 지나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엘리트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노동력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곳에서 그들은 시온을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가 시편에 나왔죠. 예, 이게 첫 번째 종류의 눈물이에요. 절망의 눈물입니다.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고, 그리고 길이 막히고 좌절당해서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절망해서 오는 눈물. 인생에는 이 첫 번째 눈물이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은 뭐냐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다른 식민 정책을 펴기로 해요. 바벨론은 잡아다가 엘리트들을 자기 나라에다가 두고 거기서 교육시켜가지고 써먹겠다는 식민 정책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그게 성공했나요?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다른 정책을 펴는 거죠. 니네 나라로 돌아가. 그래서 니네 나라를 다시 잘 일구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한 제국을 이루어보자, 그런 식민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가서 니네 성전도 짓고 다시 그렇게 살아. 독립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내 휘하에, 내 품 안에 있되 너희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이제 3차에 걸쳐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리더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총독이에요. 아주 왕궁에서 페르시아에서 리더십을 잘 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또 리더예요.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이 제국은 전쟁을 해서 멸망을 시키면 아주 혹독하게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도 살 수 없는 폐허를 만들어요. 쥐나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름다웠던 시온성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은 자취도 없고 정말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슬퍼했을까. 거기다가 사람들의 멘탈도 다 무너져 있어요. 돌아가긴 했는데 뭐 의지가 없는 거야.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니들 어디 있다가 와서 지금에 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막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의를 다지고, 그러면서 성벽을 다시 세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광장에다 사람들을 모아요. 때마침 그때가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로 지금 따지면 구약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을 5,000명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펼쳐 읽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법,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법, 신명기서를 펼쳐놓고 학사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으면 이제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비가 내립니다. 부슬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어갈수록 그 5,000명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멘 아멘 하기 시작했는데, 전부 일어서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느헤미야 8장은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슬피 울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는 거예요. 그 울음은 제가 말하는 두 번째 눈물입니다. 원하고 분통하고 그리고 절망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의 감격의 눈물이에요. 회복과 그리고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의 성분은 분명히 같은데 방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려운 시절에 저희들의 어머니들에게도 두 가지 눈물이 있었죠. 하루에 세 번 양식을 준비해야 하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길러야 하고 어른들을 섬겨야 하고 이중고, 삼중고에 몸은 아프고 그리고 전망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때때로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운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마 예전에 자란 세대들은 어머니의 그런 눈물들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대책이 없어요. 자녀들이 그 눈물을 보면서도 나는 엄마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을 뿐 대책은, 답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에게 또 다른 눈물이 생겼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서럽고 처절한 눈물 대신에 감격의 눈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속에 그 십자가 생각하면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그 눈물을 봐요. 근데 그 두 번째 눈물은 자녀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은혜 받고 딴 사람인데 어렵고 시장 가서 싸우면서, 시장 아줌마에서 싸우면서 막 눈에 레이저 품던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광장에서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총독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아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들을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의 눈물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그리고 방향을 뚫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시 약속의 길로 우리를 돌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포로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시편 126편. 그들의 눈물은 이제 빼앗김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번째 눈물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회복시키고 감격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눈물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왜 울지?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는 것밖에 할 게 더 있겠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게 아니었죠. 나사로를 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한 눈물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달래고 위로하려는 그런 회복의 눈물이 아니라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져내려는 그런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예수님을 늦게 믿은 그 문학가 이어령 박사가 있죠. 저는 그 이어령 시인, 또 이어령 씨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령 박사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 일제시대에 우리 암울했던 한국과 그 젊은이들의 운명을 두고 그가 쓴 아마 거의 최초의 책이 있을 거예요. 흙 속에 비바람 속에. 정말 멋있는 명문입니다. 우리 조선의 운명과 젊은이들의 그 갈 길에 대해서 얘기한 정말 명문이에요. 정말 그렇게 글을 잘 쓰고 정말 말을 잘하는 분이거든요. 나중에 늦게 예수님을 믿었죠. 그 딸이 미국에서 정말 예수님 믿고 사랑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아마도 그 딸에 의해서 이혜령 박사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그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분이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정말 멋진 이야기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의 눈물을 얘기하는 시를 쓴 건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 곁에서 예수님이 한 여자를 만나죠.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었지만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던,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갔던 그 여자가
그냥 예수님을 만나 버리는 거죠. 눈물조차도 메말라 버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건네주시고 그녀는 금방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물을 길러왔던 두레박을 물덩이를 그 자리에서 놔버리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그 물을 그냥 손에서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던 것처럼 동네로 내려가죠. 그리고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그 이혜령 박사는 시인의 상상력으로 어떻게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준 목마르지 않는 물은 뭐였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이 동네로 내려간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그 물을 만들고 계셨다. 그 물이 뭐냐면 예수님은 앉아서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를 제가 후반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던 분이 오셨다. 천년을 찾던 분이 오셨다. 맨발로 달려가 동네방네 외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떠난 그 자리에 앉아 이방의 나그네는 울고 있었네. 조용한 대낮 야곱의 우물가에서 낯선 이방의 나그네는 우물물이 고이듯 눈물을 흘렸네. 그 눈물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을 적시고 동네 사람들 불타는 갈증을 식혀준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네. 야곱의 우물터에서 흘린 눈물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물, 십자가에서 흘린 붉은 피였음을 아주 먼 뒷날에야 알았다네. 예수님은 그의 눈물을 통해서 이 구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상상력은 이 그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붉은 피와 같은 거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두 번째 눈물을 알게 되었나요? 우리의 눈물의 빛깔을 바꾸어서 억울하고 분하고 다 그런 거지 체념의 눈물 대신에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격하고 그리고 구원하는 눈물로 눈물의 빛깔이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종류의 추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추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추수에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추수 거기에도 두 개의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두 가지 추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익을 거두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예, 농사를 지었으면 이득을 거두려고 하겠죠. 투자를 했으면 여러분 이득을 뽑아내려고 하겠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이익을 추수하려는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욕망이 개입이 되는 거죠.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 근데 누가 성공할까요? 성공이 쉽진 않아요. 이익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땅 파면 석유가 나온다. 그게 돈이 된다. 그러면 다 땅을 파겠죠. 예, 먼저 파는 사람 임자다? 아니죠. 잘 파는 사람 임자다? 아니죠. 끝까지 파는 버티는 사람 임자다? 예, 같은 욕망을 가지고 욕망이 욕망을 경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간신히 빈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지만 그러나 같은 업종,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인가 수익을 올려도 그걸 가지고 그 파이를 나눠야 되는데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헛수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몫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력을 차지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어떻게인가 이득을 올리려고 추수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또 변수가 있네요. 그 변수가 뭐냐면
자연재해일 수도 있죠. 농사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한번 와서 쓸어버리면 과수원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뭐 금융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예 그런 변수들이 인위적으로 막 생겨나죠. 거기에서 그냥 속절없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수많은 기업들이 또 있었죠. 아니면 현재 상황처럼 유례없는 팬데미, 코로나 상황들 이런 장애물들이 생기면요 경쟁력을 갖추고 간신히 했는데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추수를 하지 못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장애물들이 왜 생길까 그러는 거예요. 이 코로나 같은 장애물들, 왜 장애물들이 왜 생길까? 그것은 방향이 같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금방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방향이 같아요. 욕망에는 욕망이 따라붙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같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붙는 것은 방향이 같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그 파이를 먹으려고 덤비기 때문에 방향이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릴 때 그림자 놀이 같아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감염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심각해지니까.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자가 가는 것하고 내가 가는 것하고 같아. 그죠? 안 가면 되지. 근데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방향이 같아요. 바이러스 감염되는 사람들과 취미가 같고 먹고 싶은 게 같고 가고 싶은 게 같고 놀고 싶은 게 같고 얻고 싶은 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할 수가 있나요?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욕망이 바이러스가 기생해서 그 숙주로 이용하는 사람의 욕망하고 같아. 그래서 계속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에 이미 가 있어요. 이미 가 있어. 그래서 호러 영화에 보면 어때요? 좀비를 피하다가 결국은 다 당하잖아요. 좀비한테.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국의 역사가 왜 멸망할까? 아시리아가 똑같은 방식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바벨론이 똑같은 방식으로 페르시아에게 멸망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헬라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또 망하고 망하고 망하는 욕망의 바이러스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이 욕망의 장애물을 피해가지고 세상에서 이익을 내고 거두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적자 생존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익을 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다음 장애물이 또 있어요. 거기에 발생한 이익에 들러붙는 욕망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 벌면 뭐 사줄게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아니 진짜일 거예요. 돈 벌면 사주려고 그랬어. 근데 돈 벌고 나니까 여러분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못했던 거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돈 벌면. 그러니까 거기에 생기는 새로운 욕망은요. 내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졌던 욕망보다 훨씬 커요. 예. 대부분 여기서 넘어집니다. 욕망을 위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그 욕망이 내 거에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거액 로또 맞은 사람 중에 잘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다. 이건 통계입니다. 이런 추수 말고 그러면 다른 추수는 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냐면 이익을 내가 갖지 않는 추수입니다. 이익을 얻지 않는 추수예요. 이익이 나긴 하죠. 나긴 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가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산주의 경제처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는 돈에 대해서 누가 애착을 가질 것인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추수 방식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이익을 얻기 위한 추수에는 경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긴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0만 원을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그 대신에 세 가지 조건을 채우면 돼. 먼저 채우는 사람이 100만 원을 받아. 여러분이 100만 원 오늘 누구 죽어온 분은 아,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런 분 예외. 그지만 세 가지 조건 선착순 채우면 100만 원 준대. 한번 해보지 뭐.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경쟁이 발생하는 거야. 그죠? 상당히 눈이 반짝거리면서 이제 경쟁이 시작될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누군가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가 100만 원을 드려요. 집사님 100만 원을 드릴게요. 근데 당신이 갖는 건 아니야. 대신에 누구에겐가 마음 놓고 주라고 100만 원을 내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경쟁이 있어요? 없어. 100만 원 확보했어. 근데 자기가 갖지는 않아. 그러니까 확보한 다음에 들러붙는 욕망이 또 없어. 그죠? 그럼 뭐가 남을까? 아무것도 아니네. 해보니까 어때요? 그런 일을 해보니까. 즐거운 고민이 시작돼. 이거 누구에게 주지? 그리고 줬을 때의 그런 기쁨들,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어? 그런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추수인데 여기에 몇 가지 좋은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는요 욕망의 바이러스가 끼지를 못해. 왜냐하면 욕망이 없으니까 바이러스가 와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죠? 욕망이 있어야 바이러스가 들러붙는데 바이러스가 들러붙지 않아요.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수를 하려는 사람은요 바이러스를 도망다니지 않아. 피해서 도망다닐 필요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방향이 달라. 방향이 달라요. 바이러스 지나가네. 근데 나는 거꾸로 가는 거야. 얘는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예, 바이러스가 눈이 없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상황인데 저희는 예배를 드려요. 또 어느 때는 신방을 해. 또 지난번에 우리 유럽 목회자 50명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제자훈련 이식하는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가 모든 걸 준비했지만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를 엄청 걱정하던 분들이 우리 교인들 리더십들도 같은 입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예. 목사님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요. 독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저는 목숨을 걸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2주 동안 격리하고 설교자까지 다 세워놨어요. 예. 그리고 많이 망설였는데 목숨을 걸고 가기로 했어요. 목숨까지 걸 건 없지. 또 프랑스에는 뭐 독일보다 훨씬 더 유행이잖아요. 프랑스 목사님들은 독일이 청정지역이라 우리는 청정지역으로 가고 싶어요. 또 그리고 한마음교회가 오죽 잘 알아서 했겠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참여를 했잖아요.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죠.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오히려 편안해하고 결과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 처음부터 경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욕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눈이 없지만 이상하게 겁이 안 나는 거야. 네? 내가 도망다니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겁이 안 나는 거야. 내가 도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요. 뭔가 거슬러 올라간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주려고 할 뿐이지 이익을 내려는 생각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만 원 누구에게 주려고 할 적에 마음이 기쁜 것처럼 왠지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하고는 방향이 다르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방향을 돌아서고 보니까 너무나 잘 알겠는 거예요. 누가 이익만을 위해서 가는지 아니면 누구는 이익하고 반대로 가는지가 훤히 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일에 이익을 낼 사람 생각이 없는 말이 꼬이네요.
이익을 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막 모이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손해보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물론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를 안 해. 바이러스 걱정 없어. 경쟁 필요 없어. 그리고 자기가 in my pocket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어. 그 다음에 유통 마진이 없어. 그죠?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섬기고 또 어려움 있다는 선교사님 간증을 올리니까 여러분이 막 물밀듯이 자원했어요. 그거 그냥 우리 그대로 갖다 다 딜리버리 해버려요. 유통 마진 있어요? 수급이 있어요? 임금 있어요?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실패해요? 실패를 안 해. 떼돈 있어야 돼요? 떼돈 필요 없어.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오케이, 그런 거 갖고 돈이 되겠느냐고 사업하는 분들 얘기하지만요. 그런데 웃기는 게 또 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경제효과가 엄청나. 아무도 잘못된 사람은 없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경제효과가 엄청나. 실패를 하지를 않아. 놀라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우군이 누군지가 다 드러나. 누가 여기에 대해서 소원을 갖고 쓰임받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계절을 안 타네요? 아, 계절 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린 변수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니까. 경기를 또 타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실패할 걱정이 없어요. 추수를 그래서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려 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주시는 거예요. 경제효과 면에서 이익 내기 위한 욕망의 추수보다 이 추수가 절대로 작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쪽박 차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인생을 경영하며 추수하려는 사람들이 쪽박 차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잘못되는 일이 없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일이 없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배짱 있게 살아? 하나님의 것 구별하고 살아?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 두고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생명군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 우리가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열왕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추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쪽박 차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기독 실업인회의 구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고. 그렇죠. 자녀가 뭐 하나 봤더니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 그러면 어이구 이거사 차라리 잠이나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보니까 수학 문제 풀고 있어. 엄마가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야, 너무 공부만 하지 마. 언제는 금방 또 뭐라고 하네. 수학 문제 좀 풀었다고. 너무 공부만 하지 마. 너희 뼈가 상할까 엄마 걱정돼. 뭐를 해줄까? 옆에 있어줄까? 그 아들이 엄마 안 같아.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어느 진실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어렵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움직여요. 네? 우리 목사님은 별로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 줄 거 뺏어다가 그리 주고 싶어. 예, just do it. 예, 그러십시오. 그래서 쪽박 차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우리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두 종류의 기쁨. 인생에는 두 종류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경쟁에서 승리하면 기쁨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근데 그게 쉽냐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메달 딸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젊은이들 아이들이 전부 다 꿈을 품고 그 모진 경쟁의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이 조던 신발 신고 덩크를 때리면서 천재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노력하면 돼.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조던 신발 사달라고 해가지고 농구공을 자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요.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어떤 후유증을 겪는지. 저는 이 재벌을 이루고 이랬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거든요. 운동선수들이 지나친 운동력을 젊은 시간에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명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폐활량도 심장기능도 미리 앞당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슈퍼맨이 됐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 나중에 다 후유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는 기쁨은 여러분 빼앗는 기쁨이고요. 후유증을 겪는 기쁨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죠. 구원의 눈물이 주는 기쁨이죠. 말씀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이 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익이 되는, 세상을 위한 이익이 되는 그러한 기쁨이죠. 근데 그 기쁨은요, 빼앗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고 빼앗긴다. 얘기해 보세요. 빼앗긴 게 있나? 예? 없다고요, 여러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요, 이미 다, 예? 그죠? 부가세 이미 다 떼어낸 거예요. 다 떼어냈어, 다 떼어내서. 순도 높은 살코기, 순도 높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는 게 없어. 여러분, 자녀에게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잔소리 10개 해가지고 다 빼앗아 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즐기자.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제가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다가 1905년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해예요. 그래서 우리의 국권이 넘어가는 뼈아픈 민족의 희망이 꺼져가는 그 해였습니다. 그런데 1905년에 대한매일신보에 무슨 사설이 실리냐면 이 교회의 야소교회의 부흥에 대한 얘기가 실리면서 젊은이들이 다시 희망을 얻고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곳에 그 예수교회 부흥들이 일어난 평양과 신우주와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한매일신보는 뭐라고 하냐면 조선의 운명은 이제 야소교. 그 정신이, 그 정신에 조선의 희망이 있다. 그들이 민족정기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한일합방이 되고 우리는 식민지로 접어들어가게 되지만 조선의 명산마다 일본인들이 말뚝을 박아서 민족의 정기를 끊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영양가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그러나 그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세상을 뒤집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민족의 정기가 회복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조중동, 한겨레, 또 뭐 진보신문은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독교가 희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누가 빼앗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눈물은 빼앗긴 눈물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한 10년쯤 지나서 이 얘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 복음과 말씀과 믿음 위에 살아간 사람들, 그들과 그들의 자녀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팩트로 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것이 공허한 설교인지 아니면 우리의 간증인지. 저는 한마음교회와 함께 이 간증을 써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흘러가게 하소서. 마지막 생명의 진액까지 우리의 눈물까지 다 흐르게 하셔서 이어령의 시처럼 하나님 훗날에는 알게 되리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의 땅을 새롭게 하는 미래의 정기와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처럼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광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씀 앞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은 참된 추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욕망과 경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신다. 너희에 앞서 텐트 칠 곳을 찾고 너희 앞서서 내가 일어나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여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